SBS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와 이 채널의 용감한 형사들이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상에 이런 일 라이오는 2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며 지난 20일 새로운 MC 라인업과 로고를 공개했는데요. 전현무, 백지영, 김호영, 김용명, 그리고 우주소녀 수빈이 새로운 진행자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1998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해 26년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대표해온 세상에 이런 일이는 폐지설까지 나돌았지만 SBS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올림픽 이후에 잠깐의 휴지기를 갖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정말로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했던 기존 출연진들은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프로그램의 상징과도 같았던 임성훈과 박소연의 하차 소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호흡은 세상에 이런 일이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였는데 그들이 빠진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로 공개된 로고 역시 시청자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넌 컬러를 사용한 로고 디자인이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다소 어색하고 어설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기존의 프로그램 특유의 느낌을 잃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리에 새 단장 후 첫 방송을 앞두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MC 교체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데요. 오랜 기간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임성훈과 박소연이 없어진 자리에는 예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현무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만의 특별한 개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감한 형사들 사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2022년 4월 첫 방송 이후 큰 인기를 끌었던 용감한 형사들은 시즌4로 돌아오며 새롭게 변한 포맷과 세트로 시청자들을 맞이했지만 기대와 달리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이 0.5%로 시작한 해 부진했고 두 회 차에서는 0.3%로 더 떨어졌습니다. 방송 전부터 기존 MC 라인업에서 송은이가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던 시청자들은 새 시즌의 변화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세트가 소파에서 원형 테이블로 바뀌고 조명이 밝아진 것에 대해 오히려 프로그램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가 범죄 사건이다 보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더 적합했는데 이러한 요소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김선영만의 매력은 있지만 여전히 송은이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오히려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잃고 시청자들의 팬심을 놓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초반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전현무가 이경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일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EAN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현무카세에서 전현무와 김지석이 셰프로 변신해 특별한 손님인 이경규와 김선영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은 직접 준비한 요리를 선보였고 이경규와 김선영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날 전현무와 김지석은 이경규와 김선영을 맞이할 때 조금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특히 이경규는 김선영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네면서 김선영 씨가 출연한 새 자매 영화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라고 말하며 마치 영화 제작자처럼 진심 어린 칭찬을 전했죠. 이에 김선영도 평소 존경하던 예능인 이경규에게 팬심을 드러내며 화답했어요. 이경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으로 이 나이에 못 먹어본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김선영은 맛있어야 먹죠. 라며 자신만의 까다로운 미각을 강조했어요.
전현무와 김지석은 이런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23년 동안 숙성된 고급 보리차를 준비했는데 이경규는 이거 보리차 같아요라고, 김선영은 녹차 맛이 나네요 라며 솔직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전현무는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경규 형님 하면 중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김선영 씨는 가지 요리가 잘 어울린다고 들었습니다 라며 정지선 셰프에게 배운 흑심 품은 가지라는 에피타이저를 내놓았어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경규와 김선영이 준비한 요리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이경규는 이건 너무 탔고 짜서 먹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라며 솔직하게 평가했죠. 전현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라며 재도전을 다짐했어요. 전현무가 다시 가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이경규는 자신의 연기 경력과 꿈에 대해 이어가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제가 영화 복수혈전에서 연출과 연기를 동시에 맡았었죠. 라며 회상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경규는 자신이 라면을 처음 출시하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는 한국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첫 해에만 10억 개 이상 팔렸으니까요.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전현무는 경자 도문 예노는 짬뽕을 먹으면서 이경규와의 오래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전현무는 웃으며 예전에 경규 형님께서 저한테 너 깡통 찰 거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라고 말하며 이경규를 웃음 짓게 했습니다. 전현무는 이어서 사실 형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칭찬해 주신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자주 안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현무야 너 재밌더라 이제 좀 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말이 진짜 큰 힘이 됐어요. 그때 제가 악플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라며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러자 이경규는 현무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지라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덧붙여 전현무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전현무는 1977년 서울 양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반 회사에 다니셨고 큰아버지 전무식 박사는 한국에서 저명한 이론화학자로 잘 알려져 있죠. 한때 전현무의 아버지가 멘사 회원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전현무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현무는 손범수 아나운서를 보면서 방송인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특히 손범수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전현무에게 큰 영감을 줬고 그 역시 연세대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전현무는 손범수처럼 연세대 방송국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현무는 그의 학력과 다양한 경력 덕분에 지적이면서도 다재다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죠. 군 복무 시절 그는 카투사로서 서울 용산에 있는 미 8군 부대에 배치되었는데 특히 AFN 코리아 방송의 송출을 담당하는 500일 정보여단에서 근무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현무는 언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일보와 YTN에서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은 그는 조선일보에서 잠시 일을 한 뒤 곧 YTN으로 자리를 옮겨 아나운서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도와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그는 예능과 유머가 가미된 방송에 더 큰 관심을 보였죠. YTN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전현무는 꾸준히 지상파 아나운서 채용 면접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언론고시 도전기는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MBC 아나운서 최종 면접에 두 차례나 도전했지만 안타깝게도 김정근과 오상진에게 밀려 연속으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KBS에서도 1차 카메라 테스트에서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 이지의 오전견 최성현과 함께 KBS 32기 아나운서로 최종 합격하여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한 전현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아나운서로서의 단정하고 정제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예능인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며 성공적인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죠.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전현무의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계획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나운서 출신인 김성주와는 달리 전현무는 프리랜서 선언 전에 신중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덕분에 시청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